안녕하세요. 강남구. 안녕하세요. 강남구청 남기인 주무관입니다. 자, 오늘은 집순이 인싸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예행 연습 한 번도 안 했어요. 오늘을 위해서, 현장감을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는 뭐두 봉지 쓰시는 분도 있고 세 봉지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 큰 거라서 세 봉지 준비해 봤고요. 커피 양과 비슷한 정도의 설탕. 한번 뜨거운 물은 포인트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. 아, 이유는 뭐예요? 아, 그게 이그 달고나처럼 약간 끈적한 점성이 생기게끔 하려면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네. 아무튼 뜨거운 물이 꼭 필요하대요. 뜨거운 물이 더 잘 된대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문과니까요. 그리고 중요한 준비물을 소개 안 했네요. 제일 중요한 준비물, 바로 멀쩡한 손목. 저는 오늘 기계 없이 손목과 수저로만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달고나 커피의 세계로. 기계로 거품기를 쓰면 훨씬 쉽다고 하는데, 그럼 뭔가 그 성취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로지 손목으로만.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커피가 유행하게 된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 이거 끝나면 그 녹차라떼로도 하려고 녹차가루도 준비해왔거든요? 근데 못할 것 같아요. 대표님 분들한테 어떤 말씀인지 궁금한 점 아우. 엄마가 감기 걸리면 먹으라고 보라지청 준적 있거든요? 지금 인스턴트 커피에서 왜 도라지청 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써 일단 이게 물이 엄청 조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아우 잘 찾아보고 시작한 거 맞죠? 네. 찾아보고 해. 네. 이게 엄청 뭐야? 좋은 거 아니야? 네, 진짜 바로 카누만 세 봉지 딱 들어와요. 저 이거 나올 때그 노래 깔아주세요. 그거 있잖아. 아니야, 나도 점차 되고 있는 것 같아. 꼬닥꼬닥 커지고 있어. 조금. 한번 볼게요. 아까 맨 처음에 물 넣었을 때보다 조금 점성이 생기고 있어요. 네. 이게 왜 기계로 하려는지 약간 이해가 가. 성취감이고 나발이고. 아, 이거 편집해가지고 중간에 누구 한 500번 해주고 나 나중에 다시 내가 다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나?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기 많이 답답하시죠? 네, 아까보다 약간 확 달라진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떠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그 손잡이 달린 컵을 쓰는 게 되게 뭐랄까 신의 한 수였네요. 손잡이 있는 컵에 저으니까 그래도 힘든데 조금 나은 느낌? 자, 제 생각에는 거의 된것 같아요. 마지막 점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? 닦을게요. 짠. 오.
맛있어. 달고나 단계 완성이고요. 한번 맛을 볼게요. 내가 처음에 설탕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요. 많이 넣는다고 넣었는데 설탕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달고나 같은 모습이 됐죠? 완성했습니다. 이 진짜 이렇게 되긴 하네요. 진짜 신기하다. 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기 힘든 부모님들 있잖아요. 애들한테 이거 4,000번 저으라고 하고 커피 한잔 하시고, 네, 그렇게 여유를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맛을 한번 봐볼게요. 근데 이게 이미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겨서 막 가루처럼 잘 섞이진 않고요. 되게 꾸덕한, 네, 크림 같은데. 아우. Nope. 이게 바로 홈메이드의 매력. 예상과는 다른 맛. 수고하셨습니다.